안녕하세요. 빵잠의 빵빵한 여행 저자 복혜원입니다. 박미희입니다. 저는 좀 다양한 빵을 파는 것보다는 좀 한 가지 좀 전문적으로 파는 빵집을 좋아해요. 뭐 바게트 전문점, 뭐 크루아상 전문점, 아니면 뭐 페스츄리 전문점. 다양한 빵을 파는 곳은 좀 다양하게 맞아요.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좀 전문성이 떨어지고 맛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그니처로 가지고 있는 빵집을 좀 선택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 사장님이 혼자 운영을 하시는 작은 디저트 가게나 카페, 빵집을 선호를 하는 편인데요. 이제 매 시즌별로 다르게 만든 디저트나 빵을 봐도 맛이 똑같이 맛있더라고요. 잘 만드시는 분은. 그래서 저는 좀 고집도 있으시고 좀 다양한 신도도 하시는 그런 가게를 찾아가는 편이에요. 너무 다 알아버렸어. 너무 다 알아버렸는데 피렌체에 가면 피렌체 가죽거리에 조그만한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프리텔리 디 리조라고 이제 리조가 쌀을 의미하거든요.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쌀이 들어간 찹쌀 도넛을 판매하는데 쫀득쫀득하면서 안에 쌀알이 씹혀가지고 너무 맛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해서 이제 숨겨져 있는 빵집인 것 같아요. 그런 곳은 이미 또 약간 유명해져 있긴 한데 이제 포르투에 가면 이제 프랑세지냐라는 좀 식사용 샌드위치 빵이 있는데 산티아고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프랑세지냐 맛집으로도 유명한데 사실 그 프랑세지냐가 되게 좀 다양한 고기들이 막 섞여 있어서 잘못 먹으면 되게 좀 비리고 좀 잘 못 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산티아고 카페에서 먹게 되면은 누구나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좀 깔끔하고 느끼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셔서 프랑세지냐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한국식 마카롱 딱 먹으면 그냥 설탕 맛 난다 약간 그런 건데 프랑스에서 딱 처음 마카롱 먹었을 때 진짜 그 자연의 맛? 그래서 장미 맛 마카롱을 먹으면 진짜 장미 맛이 나는 거예요. 인공적이지 않고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을 잘하고 사실 이제 마카롱도 원조는 사실 이탈리아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마케팅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카롱 하면 딱 프랑스를 떠올리잖아요. 이탈리아에서는 마카롱을 잘 보기도 힘들고 맞아. 시켜보니까 정말 투박한 필링에 투박 울퉁불퉁하게 뭐 이렇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마카롱 안 같은 데 맞아. 네, 파리에 가면은 진짜 예쁘게 립스틱 상자 하나 선물 상자 여는 것처럼 이렇게 선물 케이스에다가 너무 패키지 구성도 아기자기하고 열심을 녹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좀 비싸긴 비싸긴 립스틱 가격과 맞먹죠. 네. 저는 그 이스파한 걔는 딱 봐도 뭐랄까 맞아. 비싸 보이고 되게 화려하고 약간 맛도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맛도 되게 고급스럽고 그게 이제 피에르 에르메라고 이제 제각의 피카소라는 파리의 파티세가 있는데 라디레를 나와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드시면서 거기서 이스파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미향 나면서 막 프람보아즈의 달콤하면서 상큼한 맛이 나면서 진짜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찢었다 맞아 그렇게 한입 먹을 때마다 감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9,000원, 10,000원 정도 네. 한 개 하는데 이제 큰 마카롱 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00원, 10,000원 정도 하는데 먹을 만한 그러려고 돈 버는 거라서 저는 낼 수 있습니다. 약간 아무래도 아시아는 쌀을 좀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이고 유럽은 빵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빵은 좀 담백하고 투박하고 그런 식사용 빵들이 좀 많은 편이고 물론 프랑스 파리는 예쁜 디저트들도 많긴 하지만 이제 뭐 독일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다 식사용 빵들이 대부분이고 아시아 쪽은 좀 달콤한 빵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뭐 우리나라만 해도 팥빵 같은 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시아 빵은 굉장히 캐주얼한 것 같아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빵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디저트 무스 케이크 만들고 막 이런 거보다 호떡이라든지 아니면 뭐 팥빵이라든지 에그 샌드위치라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고 간편하면서 캐주얼한 음식의 분위기인 것 같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빵이 뭐 궁금하시면은 저희 책 2편 아시아 편이 네, 곧 나오기 때문에 빵잠의 빵빵 아니에요 아시아 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빵이랑 저희 빵 투어 많이 할 때 점심은 디저트 먹고 오후에는 떡볶이 먹거든요.
코스 요리예요. 어, 진짜 누구나 같이 팔아야 돼요. 이게 빵을 먹고 나면은 매콤한 음식이 땡기는데 그때 떡볶이를 먹으면은 속이 막 풀리면서 이제 다시 빵을 먹을 수 있어요. 빵 모임 하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항상 빵을 먹고 2차로 가는 곳이 다 떡볶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조합이 아닐까. 두 개를 같이 판매를 해야 된다고. 그 저희 책에도 실은 빵집인데 국내 빵집이 소개가 돼 있어요. 네. 그 대구에 이제 폭스브롯이라고 가족이 운영하는 빵집이에요. 폭스브롯이 독일어로 모두의 빵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만큼이나 좀 모두에게 좋은 빵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족 모두가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도 좀 최애 빵집 하면은 폭스브롯이 생각날 정도로 좀 남들에게 알려주기 싫은 진짜 따뜻한 동네 빵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에 갈 때 이제 여여브레드라는 빵집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담백하면서 구수하고 또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빵이었어요. 이제 그 집을 가장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사장님이 따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구미에 다르마 키친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 빵집을 가장 좋아하고요. 서울에 오면서는 제가 교토 느낌이 나는 카페인데 이제 해와 쪽에 키로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시즌을 잡아서 이제 계속 디저트를 바꾸시는데 크림이나 디저트류가 너무 맛있어요. 달기도 적당하고 생각이 많아지 때면 거기 창가 자리에 가서 디저트 먹고 힐링하면서 바로 스트레스가 풀거든요. 그렇게 갔다 오면은 다니고 있는 곳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쪽 계열의 일을 했 아무래도 그 대기업 이제 베이커리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접하는 빵을 이제 프랜차이즈나 그런 대규모 이제 과자 시장에 있는 제품을 사실 개발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도 동네 빵집을 훨씬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대규모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신선도나 그 장인정신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랜차이즈 때문에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빵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네 빵집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간편하면서 이제 접근을 많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트렌드를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막 맘보스빵 이번에 유행하니까 다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장점들도 있는 반면에 이제 저는 이제 개인차일 것 같은데 몸무게 변화가 크게는 없는 편인데 이제 모 베이커리의 빵을 사 먹을 때는 물론 많이 먹 것도 있지만 살이 금방 찌더라고요. 그 뒤로는 잘은 안 먹게 돼요. 살이 찌긴 하는데 저 이제 밥 대신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빵도 맞아, 먹고 맞아요. 밥도 먹으면 살이 찌겠지만 이제 밥 대신 빵을 먹는 거죠. 적당히 먹는 게 즐겁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방부제나 뭐 이런 게 없는 맞아. 좀 건강한 빵들을 위주로 먹으면은 사실은 살이 막 급격하게 찌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투어를 다니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막 먹었거든요. 막 주말 되기 전에 집콕하기 전에 막 3-4만원치 사와서 막 무거워 이렇게 먹었을 때는 진짜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찾아가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살이 안 찌고 제가 일본 여행에서 만보기를 보는데 하루에 막 20-30km를 걸었거든요. 맞아. 빵집을 찾아다닌다고 살이 안 쪘어요. 많이 먹는데 그래서 많이 운동하듯이 이렇게 투어하고 다니고 이게 하나의 즐거움이 되다 보니까 맞아. 자연스럽게 이제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빵은 살 안 쪄요 말하긴 그런 거. 살은 찌는데 즐겁게 먹으면은 네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바라는 게 없었거든요. 제가 빵을 좋아하고 이 기록을 남기고 여길 투어를 다니는데 어떠한 목적도 없었는데 결국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는데 뭐 너무 즐겁거든요. 지금 같이 일하는 것도 그렇고 책 쓰는 작업도 그렇고 제 인생을 바꿔준 터닝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빵은 그냥 제 자신? 사실 저는 원래는 다른 쪽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취미로 빵을 좋아하게 됐을 뿐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덕업일지가 되면서 이제 대기업 스카우트 제의도 받게 되고 베이커리 마케팅에도 몸을 담게 되고 이제 언니랑 같이 이런 빵자매 빵빵한 여행이라는 재밌는 컨텐츠로 책도 내게 되고 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도 꾸준히 함께 할 게 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빵은 동반자죠. 내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양한 그런 유럽의 빵이나 유럽 빵 지도는 저희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빵담의 빵빵한 여행 책도 꼭 한번 봐주시고요. 공원생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